안녕하세요. 2월 26일 수요일 외신 동통 김주현입니다. 지난 월요일 다음 시간엔 좀 더 좋은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했었는데요. 상황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오늘 아침 확인한 지난밤 뉴욕 증시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2-3%대 급락으로 마감했고요. 장중 내내 내림세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규장 마감 이후 지수 선물도 다시 2% 내외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럼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준비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NBC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간밤 뉴욕 증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내 감염자 수는 현재까지 57명으로 국내 발병 확진자 14명에 전세계로 이송해온 미국인 가운데 3명의 확진자 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로부터 귀국한 40명의 확진자가 미국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내 감염자가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CDC의 낸시 메소니의 국립 면역호흡기 질환센터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소니의 국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역시 지역사회 확산을 목격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 내 일반 대중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협은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만약 바이러스가 더 넓게 퍼진다면 확진자를 격리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이에 바이러스의 광범위한 확산이 현실화될 경우 학교 휴교와 대규모 집회 취소 또 재택근무 지시 등의 전략이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독감을 비롯한 다른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은 봄과 여름에 감소하는 패턴이 있다며 이번 바이러스 역시 그와 같은 경로를 따를 걸로 보고 있다는 약간의 기대감도 내비쳤고요. 한편 이날 엘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는 의회에서 N95 마스크 재고가 3천만 개 있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부문 종사자들을 위한 마스크만 해도 3억 개가량이 필요하다며 마스크 재고 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CDC의 비상계획이나 보건 관련 장관의 경고성 메시지 등에 대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일종의 비상계획에 대한 언급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코로나19를 매우 단단하게 억제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